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는 그 닥터북으로 복귀하는 2021년 세무신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자, 잠시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닥터북으로 올해 2021년도 소득세를 좀 점검을 해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입금의 현금 영수증 관리에 약간의 이제 미숙한 점들이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료비, 픽스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자산대장에 잘못 등록되는 사례도 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항상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적격한 증빙, 적격 증빙에 발행되지 않은 거래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네 번째는 카드 취소 금액이 과다해서 또 세무조사에 의심을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현금 영수증 있죠. 휴대폰으로 발행되는 그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쓰시다 보니까 사업자용 지출 증빙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소득세를 닥터북으로 복귀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2021년도 저희가 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입금액 중에서 그 진료비 추정액으로 된 것들의 내용이 좀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용 계좌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용 계좌에 이제 돈이 입금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되지 않은 미발행 리포트를 닥터북에서 이제 그 엑셀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신 분, 입금자죠.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청자, 보통 저 이제 요청자는 이제 환자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청자가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입금을 하시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입금하신 분하고 환자 이름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제로 계좌에서 메모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소명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금자 중에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마치 누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누락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복 발행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복 발행은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자 이제 단말기에서 또 발행을 하고 단말기에서 발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또 다른 스텝이 다시 또 추가로 발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추가는 뭐 관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2, 3, 4로 발행을 하고 국세청 발행, 자생 발행을 하고 원래 담당자는 환자한테 발행을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 담당자가 모르고 관리자로 국세청 발행을 한 케이스,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입금액 중에서 진료비로 추정이 된 부실 관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21년도도 역시 발견이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입금자하고 현행 발행 요청자 성명이 다른 경우 형수 필요하다. 이 얘기죠? 입금한 분이 이제 부모님인 경우 있고 발행 요청자는 이제 자녀,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에서 환자로 추정이 되는 금액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과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한 금액과의 차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성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추정을 할지언정 뭐 정확히 이분이 맞다라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닥터북에서는 이제 메모를 지원을 하죠. 메모 관리 하실 수 있도록 닥터북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실제 메모는 이렇게 하겠죠. 계좌에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닥터북 계좌에 등록된 계좌에 메모할 수도 있고, 닥터북의 국세청 현영 장부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메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부모님이 입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내문이 오거나 또 소명을 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특수관계자의 개인 거래에 대한 증여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용 계좌를 닥터북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뭐 특수관계자라 하면 직계 비속 뭐 비속부터 뭐 존속부터 할까요? 존속과 비속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까운 뭐 부모님이나 이게 존속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비속은 자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직계 존비속에 관련된 특수관계자끼리 거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개인 거래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채무 거래입니다. 채무 거래. 자, 원장님들이 이제 친구 간이든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아, 그 내용은 개인 채무다.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도 우리가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 채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뭐 계약서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용된 이자가 있겠죠? 이자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말 빌려준 거라고 한다라면은 실제로 납입하는 근거. 납입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은 거래들도 좀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 거래, 특히 이제 채무 거래에 대한 부분은 뭐 계약서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간 거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거래인데 이 역시 실제로 원장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죠. 받게 됐을 때 실제 그 개원 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돈을 받으시는 경우 있죠. 차용을 하시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억이다. 1억을 차용을 받으세요. 부모님한테. 그렇다면 역시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채무 계약서죠. 채무. 그다음에 이자. 이자 몇 프로 정도 주는지.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납입하는 스케줄이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 간의 거래는 차용 거래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증여로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증여로.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 이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들 이런 거래들을 특히 부모님과의 거래들이 있다라면 요 세 가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다음에 이자는 몇 프로. 자, 이 이자도 5%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제 세법에 보면 증여 추정에 대한 이런 그런 이율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4.9%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자는 최소한 5% 정도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 납입 스케줄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돼야만 이게 증여가 아닌 실제로 차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소명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내용이 또 있었어요. 사업용 계좌의 전체 입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에 발생된 부분이에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좀 화면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왼편에 계좌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10억. 입금액입니다. 입금액.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금액. 신고 수익 금액이죠. 뭐 예상 금액도 될 수도 있고요. 지금 12월이니까 뭐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복귀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예입니다. 10억이 입금이 됐는데 신고 금액이 뭐 5억이다. 이렇게 이게 좀 약간 과한 예인데 첫 번째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고한 수액보다 계좌가 훨씬 커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금액이죠? 관련 없는 입금액이 10억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5억이 됐다는 얘기죠? 5억.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소명을 하세요라고 당국에서는 얘기하겠죠. 당연히 뭐 얘기하겠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사업용 계좌의 전체 입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신고 수익금액, 예를 들어서 매출금액으로 수익금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5억이고 신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5억을 신고했으니까 나머지 5억은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금액이죠. 당연히 소명이 필요할 거고 의심되는 내용은 증여가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 채무가 있으면 의심은 없겠지만 이런 등등을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특수관계자 증여 의심명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좌의 입금액하고 신고 수익금액 사이에는 분명히 뭐 비슷한 금액이 10억이 입금이 됐으면 뭐 적어도 뭐 7에서 8억 정도는 신고가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랄 말이죠. 근데 이제 틀린 경우가 좀 있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반대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계좌가 또 있고요. 여기에도 신고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뭐 예정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입금이 10억이 됐어요.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20억을 신고했다. 자, 이런 케이스 좀 말도 안 되는 케이스긴 하지만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케이스에서 원장님들 생각하실 때 이상한 내용은 당연히 이상한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금고에 10억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신고 20억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명 계좌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좌에 10억 있는데 신고를 20억을 했어요. 그러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10억을 신고를 했을까? 아니면 차명 계좌를 신고를 했을까? 즉 계좌의 입금액보다 신고 수익이 크다는 얘기는 기타 계좌가 있다는 거의 반증이겠죠. 기타 계좌가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닥터북으로 2021년도 온라인 금액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보이더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차명 계좌가 의심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은 이 계좌가 큰 금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사업용 계좌에 개인적인 거래가 예상보다 많더라. 특히 부모님과의 거래들, 자녀와의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 거래들은 증여로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신고 전에 그 소명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닥터북을 사용을 하면서 추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기능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쭉 복귀를 하시다 보면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닥터북에 정리해서 엑셀로 연도별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연도별로 정리를 하셔서 놔두시면 나중에 개인적인 소명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어떤 입금들이 있는지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닥터북 2021년 복귀에서 특징은 온라인 입금에 현금 영수증 관리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은 여기서 보시면은 제목이 재료비의 자산대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 적지 않게 있었어요, 올해. 자, 그럼 일단 그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비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비 신고하는데 세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당해 연도, 이제 뭐 해당 연도라고 제가 할까요? 해당 연도. 2021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2021년 해당 연도에 경비를 이제 경비로 지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자 해당 연도 뭐부터 이 표현은 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취득 연도부터 감가상각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그런 방식이 존재합니다. 세법에는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법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라면 경비는 당해 연도에 전부 다 소멸되는 소멸성이 있는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내용이 있고 감가상각비로 향후에 뭐 4년에서 5년간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원장님들이 실제 뭐 세미나를 가거나 뭐 다양한 뭐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산대장에 들어가죠. 자산대장에 들어가서 감가상각도
향후 5년에서 10년간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던 제로비나 픽스처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고정자산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병원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건 이제 실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실수이지만 또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재료비 조절을 하는 건가? 재료비 조절?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픽처는 분명히 재료비잖아요. 이제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자산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재료비를 작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재료비는 이제 재고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관리 대상이라 하면은 매입을 했고 산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한 금액이 있고 그래서 기말에 얼마가 남았느냐. 이렇게 재고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갑자기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료비 원가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정자산 명세서라는 거를 꼭 받아보세요. 제가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서라는 거를 세무대리님부터 받아서 혹시 재료비가 자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가 일단 자산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건 지극히 뭐 세법에 관련된 예우인데요. 자, 일단 감가상각에 등록이 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등록이 되는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4년에서 5년이 많으니까 이렇게 감가를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가 이루어지죠. 감가상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감가가 끝난 이후에 감가가 끝나도 기록관리를 합니다. 뭐 세법용어로는 비만금액이라고 하는데 기록관리를 해요. 얼마? 1,000원. 1,000원이 이렇게 남아졌어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원장님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자산 명세서를 딱 받게 되면은 연차가 좀 오래된 병원 경우에 이렇게 1,000원씩 남아있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장비, A장비인데 1,000원이다. 뭐 B장비인데 1,000원이다. 자, 그 얘기는 1,000원의 감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가는 이미 끝났고 이 비만 기록 잊지 말자라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즉 세법엔 등록 자산을 기록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픽스처가 1,000원만 남겨진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런 세무 리스크를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일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재료비가 고정 자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정자산에 없는 실질적인 장부는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고정자산 명세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는 이어서 뭐 계좌라든가 뭐 카드 취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부는 마무리 하고요. 이제 2부에는 또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